순우름 리사이클링 센터 재사용 나눔 가게 들어보셨나요? 버려지는 자원을 재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에요. 제주시와 순우름 지역자원센터에서는 버려지는 자원을 기부받아 재사용과 재순환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자활센터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교육, 기술을 지원하여 참여자들이 스스로 경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. 먼저 버려지는 자원을 기증받아 순우름 리사이클링센터로 가져가면 각 자원들을 상태별로 선별하고 재생산 작업을 거쳐 재사용 나눔 가게에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. 판매 수익금은 자활 참여자 자립 및 활성화 지원으로 순환 사용하고 있으니 일석이조겠죠? 기증 가능 물품은 의료, 잡화, 도서, 소형가전, 육아용품, 기타 생활용품 등이고 찢어진 옷은 가능하지만 고장나거나 깨지거나 대형 가구들은 안 돼요.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나 순우름 리사이클링센터 또는 재사용 나눔 가게로 기존 물품을 가져오시거나 전화를 통한 방문 수거 신청도 가능하답니다. 사용하지 않은 물품 기증을 통해 자원 재순환에 동참해주세요. 우리 함께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요.